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무려 14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 대표팀이 월드컵 무대에 계속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도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결과를 받으면서 벌써부터 엄청난 탈락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의 최근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결과로 인해 이제 부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중국 축구 팬들 역시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이반코비치 감독의 능력 부족에 대해 맹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은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이라는 충분히 해볼만한 조편성을 받으면서 기대감 넘치게 대회를 시작했었지만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출전 자체를 처음 하는 최약체 팀 타지키스탄 대표팀에게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실망스러운 0-0 무승부를 거뒀었고 레바논 대표팀과의 2차전에서는 우레이 선수가 그야말로 최악의 결정력을 보이면서 0-0 무승부. 3차전 카타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카타르가 2군급 로테이션 멤버를 끌고 나왔음에도 경기력적으로 처참하게 발리면서 0-1로 패배. 이 대회에서 2포트에 포함이 됐음에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못 이기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치욕적인 탈락을 당했었는데요. 물론 중국 대표팀의 전력이 아시아에서도 그리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지난 두 대회 연속 8강에는 올라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중국 대표팀의 부진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의 최악의 부진을 거둔 양코비치 감독을 대회 직후 경질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오만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 등 중동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던 이반코비치 감독을 선임했었는데 이반코비치 감독은 기존의 양코비치 감독보다 나이대는 좀 있긴 하지만 이란 대표팀 디나모 자그레브, 이란 최고 명문 클럽인 페르세폴리스 클럽 등 커리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양코비치 감독보다 한수 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이 소방수로서 투입하기에는 나름대로 적절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대표팀은 이반코비치 감독 선임 후 총 6경기를 치르면서 1승 2무 3패를 기록,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약체 팀과도 비기고 태국에게조차 승리하지 못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일본에게 0-7 참패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상대가 자책골도 한 개 넣어주고 퇴장까지 당해줬음에도 역전 패배를 당했고 이어진 호주 대표팀과의 3차전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넣으며 파란을 일으키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역전 패배를 당하는 등 그야말로 굴욕적이고 망신스러운 경기들을 펼치면서 중국 대표팀은 현재 이번 월드컵 3차에선 18개 팀들 중 가장 탈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양코비치 감독을 경질시키면서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데려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은 벌써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렇고 이반코비치 감독은 선임 6개월 만에 경질돼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월 14일 생방송 뉴스. 내일 밤 중국 대표팀은 홈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4차전을 치르게 된다. 베이징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 중국 대표팀의 목표는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다. 호주 대표팀과의 원정 경기를 보면 중국 대표팀은 결국 패배를 면치 못했었지만 중국 대표팀의 기백은 칭찬할 만했고 기술적, 전술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달성했다. 즉 중국 대표팀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팀 전체는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다음 경기에 대한 의욕이 매우 높다. 한 대표팀 선수는 호주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운이 좀 더 좋았고 전술 운영이 좀 더 정교해졌다면 최소한 무승부라도 챙길 수가 있었을 것 같다. 다음 경기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4차전 경기에서는 퇴로가 없다. 이길 수밖에 없고 무승부는 없고 필승만 있다는 게 많은 팀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번 경기는 사실상 이반코비치 감독이 자신의 이름을 건 구원전이기도 하다. 사실 이반코비치 감독은 지난 3월 싱가포르와의 2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비길 때부터 문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3차 예선에 진출한 뒤 3연패를 당하면서 의욕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코칭 스태프들은 일단 유임이 됐지만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홈 경기에서는 원하는 성적, 즉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여전히 경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 중국 대표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프랑코 이반코비치 감독 본인도 잘 알고 있다. 라면서 양코비치 감독을 대신해 중국 대표팀에 선임됐던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한 여론이 최근 들어 상당히 악화가 되었고 이반코비치 감독을 실드치고 커버치던 사람들조차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돌아설 만큼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중국 대표팀은 양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전설의 0골 0승 탈락을 당하면서 아시안컵에서 14억 중국 축구 팬들을 완전히 좌절시켰었는데, 이반코비치 감독은 아시안컵 때의 중국 대표팀을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극단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했지만, 이반코비치 감독 하에서 차출된 중국의 신예 선수들도 하나같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을 실망시켰고, 결과적으로 중국 대표팀은 201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벌써부터 3연패로 탈락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 모두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이반코비치 감독의 자리가 위험해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내일 있을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4차전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게 된다면 무려 4연패의 늪에 빠지게 되고, 승점 6점짜리 경기인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경기를 패배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가 될 텐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들을 하면서 이반코비치 감독이 사실상 경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강한 팀이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은 정상이다. 농담하지 마라. 인도네시아가 호주보다 훨씬 낫다. 인도네시아는 3경기에서 승점 3점을 얻었는데 일본을 꺾지 못한 것 외에는 득점할 만한 승점들을 모두 획득한 팀이다. 그는 싱가포르와의 무승부를 한 뒤 경질됐어야 했다. 그는 수많은 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었다. 그를 코칭 벤치에 두기에는 그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모르겠다. 이번 경기가 당신의 마지막 코칭 게임이다. 당신은 너무 늙었으니 집에 가서 호강이나 해라. 다른 건 없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이겼으면 좋겠다. 사실 초반 3경기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득점이 아니라 경기 내용이었다. 공격도 수비도 없었고 최다 실점과 최소 득점을 기록했다. 방송국도 중국 대표팀의 경기 방송을 포기할 정도였다. 지금의 중국 대표팀은 역대 최악의 중국 대표팀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중국 대표팀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뻔뻔한 일인가. 이반코비치 감독은 경질당해서 위약금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다. 솔직히 첫 3경기는 패배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남은 2경기에서 완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반코비치 감독은 떠나야 한다. 내일 경기 보러 가는 사람들 멘탈이 정말 좋다는 말을 하고 싶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해 거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질을 요구했고, 인도네시아전을 이후 대표팀을 완전히 떠나기를 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중국 대표팀은 양코비치 감독을 위약금 주고 경질시키면서까지 이반코비치 감독을 데려오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시킨다면 다시금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본이 넉넉한 중국 축구협회라고 해도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계속된 감독 교체는 당연히 시스템을 확립시키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번 2024년에만 4명이나 감독이 바뀐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는 것 같고, 역시 축구협회의 역할과 능력은 대표팀 축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조차 강팀은커녕 주인권팀으로도 올라서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약체 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대표팀이 3차 예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